안녕하세요. 전규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한 프리파라 게임을 티켓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많이 프리파라를 했는데 다는 못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하고 또 랭크업을 했습니다. 한글롯데마트에서 신나게 가서 게임을 했는데요. 드림시어터를 했는데 랭크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돌이 됐더라. 그래서 라라머리도 없고 황정코디도 없고 기대의 아이돌로 랭크업을 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프리파라를 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기분이. 그래가지고 계속 프리파라를 봤어요. 아, 프리파라 애니메이션 말고 프리파라 티켓을 봤답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코디를 안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했었어요. 이때는 진짜 뭔가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헷갈렸어요. 하고 두 번째로 할때 제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우정 티켓을 넣은 적이 있어요. 마이 티켓 스킨하는 데에다가. 그래서 개그맨 안 됐죠. 두 번째.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니까. 두 개씩 보여줘야겠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네. 너무 옛날 거 말고 좀 앞에 거를 보여줄게요. 제가, 저는요? 아이돌 데뷔 직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쇼핑했을 때요. 계속 쇼핑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게 쇼핑을 두 번째로 한 날이에요. 예쁘죠? 네, 몇개 먹게 예쁜 것들 제가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티켓이에요. 진짜 잘 어울리죠? 여기 소피 저고요. 하고 라라 이거 진짜 잘 어울리죠? 이것도 제가 마침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짜잔 파라다이스 코디를 얻은 날이거든요. 저는 파라다이스 코디를 어떻게 얻는지도 궁금했어요. 또 예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쁜 것 같아요? 네, 좀 최근 걸로 이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최근 거는 역시
저 라라머리가 된 거겠죠. 라라머리가, 저는 라라머리를 진짜 좋아해요. 왜요? 예뻐요. 머리 중에서 전 이런 머리를 꼭 갖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머리가 짧아요. 역시 라라도 진짜 짧은 건 몰랐는데 뭘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라머리. 근데 이렇게 와서 이만큼이나 그렸어요. 네, 제가 이제 제 코디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한정 코디를 우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한정 코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샀을 때 나온 코디죠. 처음 이 파이백을 샀을 때. 네, 이게 제 첫 번째 드림스였던 라이브예요. 진짜 예쁘죠? 이것도 제가 조체,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티켓 중에서. 봐봐요. 이게 라이어들 서 있는 게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해피 원, 해피 투. 네, 제가 뒤로 넘어와서 밀백 콜렉션은 아니고, 밀백 콜렉션은 너무 보여드릴 게 많아서 넘어가고요. 정정 티켓은 다 못 보여주니까 넘어가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정 티켓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정 티켓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교환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 이거 프리파라는 사람 이렇게 쫙 줄 서 있잖아요. 그때 막 바꾸거든요. 여기 미카, 아로마 우정 티켓도 있고, 소피, 미래, 라라, 파루루, 미카, 하고 도로시, 레오나 우정 티켓이 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저도 하피하피. 아, 라라가 두 개고요. 미래도 두 개. 미래는 세 개. 소피 한 개. 하고 미카 두 개. 하고 레오나, 돌로시, 파루루, 아로마는 한 개씩. 하고 소피는 한 개씩. 하고 소피는 한 개씩 있습니다. 제가 이거 꾸준히 모았거든요. 네, 봐봐요. 저는 헤어 액세서리 중에 이게 제일 예뻐요. 미카 헤어 액세서리죠. 저는 미카가 좋아서 미카 헤어 액세서리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왕관이죠. 저 파라다이스 왕관이 좋아요. 이거 리본이죠. 전 이게 세 번째로 좋고, 파라다이스 헤어 액세서리, 이것도 파라다이스 헤어 액세서리 불가사의 모양이죠. 이거는 프리즘 스톤. 네온 헤어 액세서리. 제가 이거 쓰고 딱 한 번 알았어요. 진짜 프리파라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게요. 그냥 눈 넘기기. 카트가 나오나? 돌리면서 카트가 나왔나요? 네, 오늘은 제가 발표
제 프리파이어 카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으세요? 그럼 저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것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럼, 안녕!